여러분들이 라켓만 지어주면 손목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립을 돌려버립니다. 그립을. 이렇게 돌릴 줄을 모르니까 그냥 만들어서.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런 운동이라고.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열어. 열고 맞추고 이렇게 활용이 돼요. 이렇게 그립을 돌리고서 이렇게 팔로 하는 게 아니고. 마영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을 하면서 이 손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손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공이 빗맞거나 이 강한 임팩트를 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배드민턴을 할 때 이 손목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공이 빗맞고 이 임팩트 힘이 약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목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배드민턴 이 스윙 동작을 배우시면서 우리 공 던질 때 있잖아요. 공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동작하고 이 스윙하는 이 원리가 비슷하다고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스윙을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라켓을 들고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 라켓을 쥐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하면 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런데 이런 이 우리가 이 공을 던지거나 이 라켓 스윙을 하거나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손의 움직임 있잖아요. 이 움직임. 이 움직임이 공을 던지는 것과 우리가 스윙을 할 때의 이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을 하나 쥐어주고 이 공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면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잡았다가 우리 야구하듯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아마 던지실 거예요. 아, 공을 잡았어요. 잡고서 던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자, 잡고 이렇게 잡고, 자, 나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던지질 않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손목이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 모양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 공을 멀리 던지려면 여기서 이 측면으로 나오면은 멀리 안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 잡고 던져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앞으로 돌아 나오죠. 돌아 나오죠. 이렇게 이 손목이 돌아 나오면서 이제 공을 던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라켓을 들고서 스윙을 해도 공을 던지듯이 나와야 되거든요. 들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면이 어떻게 돼요? 자, 돌아서. 그럼 여기서 돌아서. 돌아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라켓을 들고 손목을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손목을 대부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손목을 쓰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이,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손목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요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요렇게. 이게 라켓을 놓고 하면 이 손날에서 손바닥으로 손목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손날에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스윙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손목이 제대로 활용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을 쥐어주고 던지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근데 어떻다? 여러분들이 라켓만 쥐어주면 손목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 그럼 라켓을 들고 와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이스턴으로 잡잖아요. 이렇게 라켓을 세워놓은 상태. 그럼 여기서 손목이 넘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날에서 면으로 바뀌는 이런 손목의 형태로 손목이 이렇게 회내 운동하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공을 치셔야 정타가 나오고 이 스윙의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공이 많이 빗맞는 분들이나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못하는 분들을 보면 공이 빗맞는 분들의 특징은 그래요. 이 그립을 제대로 잡아놨어요. 이렇게 잡아놨는데 손목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 공을 맞추는 이런 형태에서 이 회내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던지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스윙을 뿌려버리니까 이 라켓 면이 제대로 돌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오버헤드 스윙을 해서 손목이 넘어갈 때 지금 어때요? 손목이 제대로 돌질 않으니까 이 면이 돌질 않죠? 이게 빗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목이 지금 이 손목이 제대로 돌면서 임팩트가 되질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회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빗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회전을 정확하게 손목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이 나오니까 이게 정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타 소리가 다르죠? 이건 정타고 이 손목이 제대로 나올 때 이게 정타고 손목이 제대로 돌지 못하는 이 라켓 면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죠? 이렇게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손목을 사용할 때 이 손목이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주는 느낌으로 공을 타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이 손목을 제대로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의 형태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의 형태로 쳐요. 이렇게 앞뒤 운동으로. 보통 이렇게 앞뒤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이 이렇게 잡으면 빗 맞잖아요. 빗 맞으니까 뭘 하겠어요? 빗 맞으니까 빗 맞게 안 하려고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립을 돌려버립니다. 그립을 돌려버리니까 어때요? 이 면은 정타죠. 정타로 맞는데 지금 손목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이 팔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러니까 이 스윙이 가속이 안 붙어. 이 손목으로 스윙을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이 속도가 붙는데 그립을 돌려놓으면 이 손목이 사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로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때리고 이 라켓 면은 정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손목이 사용 안 되니까 어떻다? 이 팔로 때리는 거야, 팔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잡으시는 분들 특징 보면은 엄지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엄지도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타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손목은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팔로 휘두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그립을 제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돌아가는 요런 느낌으로 하면 요렇게 했을 때 이 또 뒤에서 백스윙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갈수록 어때요? 올라가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더 나온다고. 그러면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잡아놓고 내렸다가 요렇게. 그럼 이게 파워가 더 나온다고 이렇게. 땅 하나 땅 손목이 이렇게 돌면서 땅 이렇게 그럼 파워가 나오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파워가 더 나오겠지. 여기서 탕 손목이 정확하게 돌면서 임팩트 하니까 공을 칠 때 타구를 할 때 이제 힘이 더 많이 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목은 이렇게 앞뒤 운동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보우라든지 부상이 많이 오신 분들은 이 손목을 과하게 이 꺾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확 꺾어서 치려니까 어때요? 여기 충격이 많이 오죠. 그냥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로 스윙이 나야 되거든. 이렇게 잡아서 빵. 저번 시간에 이제 진용훈 코치가 이 반스매싱 영상을 찍었는데 아우 저렇게 때리면 엘보 오는 거 아니냐고. 보통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이 손목을 너무 과하게 꺾는 게 아니에요. 이 꺾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팔꿈치에 충격을 좀 덜어 많이 받습니다. 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서 잡아주는 이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앞뒤 운동이 아니고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오면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회내 운동을 통해서 스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면 만들어서 탕 잡아주고 면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오버헤드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이 스윙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가 이 앞에 스윙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지금 어때요? 그립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세워놓은 상태에. 그랬으면 여기서 살짝 열리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열려있진 않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지금 어때요? 손목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면이 손목이 돌면서 눌러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그죠? 들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돌려놓고 그릭을 돌려놓고 이게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목을 뒤로 열었다가 앞으로 손목 열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런 형태 지금 어떻게 라켓을 놓으니까 딱 요 느낌이요 요 느낌 여기서 그냥 제껴주고 맞춰주고 맞힐 때는 이렇게 손목이 정면으로 그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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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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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앞에 공이 많이 이렇게 앞에 있을수록 면을 좀 미리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 내가 위에 이 상단에서 잡는 공들은 손목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나 손목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질 않죠 그립을 돌려놓고 이렇게 아래 위로 꺾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제꼈다가 면 앞으로 제끼고 면 앞으로 제끼고 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도는 형태의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완근이 계속 이렇게 활용이 된다 전완근이 이 근육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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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이렇게 활용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제꼈다가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냥 넘기죠 그립을 돌리고서 이렇게 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넘기고 잡아주고 넘기고 잡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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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하나 자 하나 넘길 때는 이렇게 맞출 때 면 그러면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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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큰 스윙 하면은 이렇게 하나 하나 짧은 스윙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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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스윙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나 하나 짧으면 이렇게 짧으면 짧으면 짧은 만큼 요만큼 요만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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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런 운동이라고 이런 운동 이런 운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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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손목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이렇게 꺾이지 않죠? 이게 옆으로 제낀다는 느낌이 이렇게 열어 열고 맞추고 열고 맞추고 열고 맞추고 열고 맞추고 그렇지 열어주고 맞춰주고 열어주고 맞추고 열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여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 아래 위로 이렇게 꺾는 느낌이 아니라 열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손목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